오래 냄새 맡네. 이동. 다른 강아지 못 보게 하는 최후의 방법.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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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우리 똥 강아지. 오, 내 네. 옷에 똥 묻어서 내 옷, 그거 내 옷이잖아. 거기 옷에 똥 안 묻었는데? 아, 똥 많이 샀는데. 오, 쉣. 오, 들었다, 씨. 모욕했다, 모욕해야겠어. 어우, 들어오. 들어와. 식용유 조금 발릴 거 그랬나? 이미 한 건 어쩔 수 없지. 흘러 나오는 맛으로 먹는. 그릇이 좀 작다. 그래 큰 거 할 거 그랬다. 맛있다.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랑 비교해서 어때? 몬테크리스토가 무슨 맛이었지? 그건 빵가루 해가지고 아. 계란물에 적셔서 이 안에 옥수수콘 들어가고 달걀을 식빵 구멍 내가지고 넣고 그래서 반숙이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맛있는 거지. 그래? 돈 주고 팔아도 되겠지. 자기 거를 먼저 하고 내 거는 늦게 해서 이렇게. 오 빵가루 오 반숙 이렇게 슉 나온다. 우와 맛있다.
그리고 경북 북부의 동해안, 경남 남해안. 어디나 충청도 전북과 남해안 지방에 많게는 120mm, 중부지방은 10에서 60mm가 많이 비가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지만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중부지방. 중부지방은 왜 또 안 나왔어? 시선 계속 봤을까? 괜찮아요. 1분은 안 넘어야 되는데 1분 넘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말을 무슨 래퍼처럼 하게 되게 생겼네.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 소식입니다. 내일 아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파란색으로 표시된 강원 영동과 일부 충청 운남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간당 30에서 5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쉬어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비가 늦게 오는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부터 당분간 장맛비는 다시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연 1분
새우가 하나 가스레인지에 빠졌어. 아까워라. 다시 넣을까? 아니 여기 내가 건졌어. 야, 너서 세균 같이 없애? 그럼 너 세균 살균. 중국집에서 먹는 새우 볶음밥 같아? 그 정도. 존맛템, 존맛템. 엄청 맛있다. 맛있지? 응. 내가 맛있구만. 되게 깨어나면서. 응. 굴소스 근데 두 번만 해도 될 뻔했다. 왜? 약간 짭조름한 게 있어. 새우가 짜서. 난 그래도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청양고추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별로 못해. 되게 잘 넣었다. 더 놔두면 상할까 봐 넣었는데. 맛있어. 미국 시카고 경찰은 16세, 17세 두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혐의로 19살 흑인 너로이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두 소년이 키가 192cm인 자신에게 키가 얼마인지 묻고 자신들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교수와 시위 중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조봉동 시의 1심 선고 공판 네, 대부분 지방의 빗줄기는 약해지거나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한 비바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또 오늘과 내일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서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 무엇보다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은 내일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이후에는 당분간 장맛비는 다시 또 금세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오늘 끝으로 이제 출산 준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7년간 날씨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욱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대부분 지방에 네, 대부분 지방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강원 영동 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장맛비는 다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정주희였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츰 맑아지겠고요. 장맛비는 다시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정주희였습니다. 감사패 지난 7년간 SBS 기상보도를 위해 힘쓴 당신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언제나 자리를 지켜준 노력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햇살같이 빛나는 당신에게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SBS 날씨를 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쓴 아, 꽃을 내가 두고 왔네. 여기다 가져왔어요. 와, 예쁜 사진을 해줬네. 그러게, 꽃을 안 가져왔어. 꽃은 아까 인파하고 받았으니까. 자,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이런 한마디 하시죠. 한 말씀하면 영원한 끝인 것 같으니까 또 종종 볼 거잖아요. 또 애기 태어나면 애기 보러 놀러 초대하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